이 비디오에서는 아마존에서 판매하실 수 있는 단독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위한 주요 포인트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단독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단독 상품이란 한 회사만이 취급하고 판매하는 상품을 가리킵니다. 주로 자사 브랜드 상품이나 세트 판매 상품 등이 있습니다. 단독 상품의 예를 살펴봅시다. 자사 브랜드 상품으로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서플리먼트, 건강 보조제 등이 있습니다. 세트 판매 상품으로는 덤벨 세트나 식칼 세트 상품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주요 포인트를 알아봅니다. 단독 상품의 개발이나 판매에 참고하기 위해 우선은 아마존의 정보를 활용해 구매자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이 장에서는 구매자의 니즈 파악의 주요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상품 랭킹, 검색어, 커스터머 리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상품 랭킹입니다. 짐볼을 예시로 들어볼까 합니다. 짐볼이 속해 있는 상품 카테고리의 랭킹을 확인합니다. 이 랭킹 순위에서 잘 팔리는 상품의 순위와 특징을 확인합니다. 검색어를 확인하는 것도 구매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해 팔고자 하는 상품과 함께 검색되는 검색어를 확인하고 구매자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짐볼의 경우 사이즈와 관련된 키워드나 안티버스트, 링 등의 키워드가 함께 검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구매자는 짐볼의 사이즈와 터지지 않는 튼튼한 볼, 부속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스터머 리뷰에 쓰여 있는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반영해 상품을 개발하고 소싱하는 것도 주요 포인트입니다. 좋은 커스터머 리뷰의 예로 아래 수첩형 스마트폰 케이스를 참고해 봅시다. 이 커스터머 리뷰에서는 카드 포켓이 두 개 있는 케이스에 수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납을 중시하는 구매자가 있음을 파악하고 카드 포켓이 여러 개 있는 수첩형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부정적인 커스터머 리뷰의 예로 전자파 간섭 방지 시트를 참고해 봅시다. 이 커스터머 리뷰에서는 시트가 부드러워 내구성이 없는 것을 상품의 단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다 내구성 있는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독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위한 주요 포인트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구매자의 니즈를 파악했으면 실제 상품 개발이나 판매에 활용해 봅시다. 이 장에서는 단독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위한 주요 포인트, 가격 설정과 상품 경쟁력, 상품 골고루 갖추기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가격 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랭킹을 활용해 봅시다. 랭킹 상위 순위에 잘 팔리는 상품의 가격을 파악한 뒤 경쟁력 있는 가격을 검토해 봅시다. 다음으로 상품 경쟁력입니다. 가격이 높아도 잘 팔릴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자동 완성 기능이나 상품 리뷰를 참고로 상품 내용을 검토해 봅시다. 짐볼을 예로 들자면 짐볼 밑에 놓아 고정시킬 수 있는 링처럼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세트로 제공한다면 구매자에게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아래의 텐트는 다른 잘 팔리는 상품들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1.9kg이라는 가벼운 무게가 구매자의 이목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품 골고루 갖추기, 프로덕트 셀렉션에 대해서는
상품의 종류가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상품에 주목해 봅시다. 자동 완성 기능이나 상품 리뷰를 참고로 수요는 있으나 아마존의 상품 종류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품을 찾아봅시다. 짐볼의 자동 완성 기능에서 나오는 키워드 중 몇 개를 직접 검색해보면 검색 키워드에 맞는 상품이 나오지 않거나 아마존에서는 많이 판매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짐볼 45cm 안티버스트가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판매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상품을 판매한다면 판매 기회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독 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적용해 봅시다.